안녕하세요, 진예리입니다. 피싱 노스 아틀란틱 어제부로 또 패치가 되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번 시간 패치가 뭐가 됐는지 업데이트가 됐거든요, 일단. 그래서 제가 일단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에 저장해놨던 데가 여기였죠? 개망해가지고 이것저것 한다고. 왜또 나와있냐 앞에? 아, 들어가시오. 왜 나와서 나와 있냐? 자, 뭐가 패치가 됐죠? 배가 초업 장비? 장비나요. 네? 2200만 달러짜리죠. 뭐가 패치가 되긴 됐는데 뭐가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. 일단 마을에서 술집 정보를 좀 봅시다. 참치, 그렇죠? 3일 전 참치 1,000원 들고 구매. 이름 만땅 돼 있고요. 지가 어디 쯤에 있냐? 아, 여기 쯤에 있네요. 여기까지 가서 조업하는 게 낫겠죠? 일단 빠른 이동. 거리가 멉니다. 한 정도? 일단 여기서 자동 항해 그 장치가 어디 있지? 자동 항해잖아. 하고 있는 거 맞나요? 이상한데? 이걸로 이동합시다. 귀찮으니까. 자, 지금 밤인데. 새벽 2시 40분에 도착했죠. 다 켜놓은 상태고,
장비 준비해. 전승 설치 던져. 마지막 한 개. 자, 이제 설치를 다 했죠. 자, 이동을, 다시 첫 스타트로 이동을 합시다. 그 전에 잠깐만요. 일단 이동 못하고. 노래가 들리니까 끕시다. 이거 또 음악이 자꾸 저작권 위반이 걸리니까 이 게임 자체가. 바로 이런 음악을 한지 모르겠네. 아, 잠깐 너 들어와라, 잠깐. 휴식. 자, 이제 시간을 때워야 되겠죠? 잠깐만, 이게 몇 분이죠? 지금 55분이죠? 아, 그러면은 20시간 지나야 되니까 19시간만 버팁시다. 19시간. 오, 이제 많이 좀다 잡힌 상태죠? 파란색. 어이, 일어나. 일하러 가야지. 돈을 벌어야 될거 아니야, 이제. 전에 못 벌은 만큼. 세 마리네요.
모두 닫기가 생, 아, 이 모두 닫기가 생겼네. 설마 저것만 배치했겠나? 아니겠지. 말이? 황새치가 한 마리 깨있네요. 아이씨, 참치가 올라와야 되는데 황새치가 하나 깨었어요. 뭐야? 한 마리밖에 없어. 뭐지? 유진이 스톱. 참치가 아니고 황새치가 떠오르네요. 이거 영 지금 수압이 영 안 좋은데요 지금. 그것도 한 9,000이나 8,000원 이상 채워가야 되는데. 무슨, 아씨. 없다고? 왜? 지금 이거 다 파란색인데 왜 없지? 아, 이해를 못하겠네. 호진. 호진, 호진. 좀 상태가 좀 안 좋네요. 보통 세 마리, 많게는 세 마리, 두 마리씩은 잡혀야 되는데, 없는 것도 있고, 지금 안 잡힌 게도 있고, 한 마리만 있는 것도 있고, 그러면, 돈이 안 되는데. 배를 사야 되는데, 빨리 돈 벌어서. 나 패치 다음 업데이트 한 다음부터 이런 데 이상하네.
셸로 워터는 뭐야? 무슨 말이야 이게? 접드는 거. 아니 좋아요. 절반도 못 찾네요, 지금. 네, 참. 이거 세 마리다. 완벽, 진짜 완벽. 아이씨. 아, 완벽을 찍어야 되는데. 아, 만선도, 만선은 뭐. 완성하기는 좀 그렇고, 지금 반, 절반이라도 좀 채워야 될것 같은데, 반은 차겠지. 진짜. 아. 영수하기 별론데요, 지금. 절반 쳤네, 6천. 이러니, 씨. 야, 너 들어가시오, 이제. 이제 이걸 지웁시다, 살. 지우고. 새로 정보를 얻어야 되겠죠. 저거는 4일이 지나가는 바람에. 아마 양이 좀 별로 없는가 봐요. 일단, 데니스를 먼저 가봅시다. 시세가 얼마쯤 하는가? 정가네, 정가. 이거는 팔면 안 돼요. 이름 한번 채우고. 데니스는 좀 그렇고. 야모스. 이거는 가격이 또 떨어졌네. 디그비. 여기도 정가네요.
자꾸 비싼 데 찾아가려니까 기름값만 나올 것 같아요. 무슨 느낌이? 참치 시세가 영 상태가 아니네요, 보니까. 이 정도로 상태가 안 좋다고? 참치. 여기까지 갈 수 있나? 기름이? 거기도 정가고. 아니, 시세가 왜 이렇죠, 다? 이해를 할 수가 없네. 여기밖에 안 남았는데 정가보다 좀 올려줘서 팔면 안 되냐? 아, 씨. 팝시다 그냥 로봇버트 가서 일단 16만 됐고요. 아무도 없냐? 정보. 3일 전 참치 아까 그 위치 같은데. 일단 이거 빠둡시다. 잠깐 빠꾸고. 참치 시세가요? 지금 닭고기들이 시세가 별로 안 좋네요. 초반에는 진짜 비싼데, 한 20, 거의 30달러까지 됐는데, 키로당. 갑자기. 원래 그 자리죠, 또. 아, 이러면 돈이 안 되는데. 여기서 좀 바짝 붙여갖고 설치를 해야 되겠네. 그 뒤로부터는 별로 없는 것 같고, 6호선도 여기까지 있는 것 같아. 6시. 또 밤이나? 야간 조업이냐 또? 6시. 이런 씨. 준비해. 설치 빨리.
계단에서 잡히는 게 없는데, 어종이. 참치가 있어요. 별로 지금 고기가 안 나타난 거 보니까 없죠. 바다에 씨가 말랐죠. 거의 씨가 마른 듯한데. 들어가 쉬고 일단 시간이 봅시다. 19시간 20시간 지나 봅시다, 그냥. 일할 준비해. 이번에는 좀 많이 잡혔을 길을 알아야 돼. 비가 오네요. 이 고기가 있는데 많이. 그렇지. 이번에는 좀 많이 잡겠네. 출발 스타트는 좋아. 오우, 1000km 스타트는 좋아요. 레이드상에 물고기가 국물로 보이지만 두 마리? 두 마리라도 나와야지. 한 마리보다 낫죠? 다른 어종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. 참치는 아닌 것 같고. 한 마리? 또 두 마리네. 말이냐? 확실하게 지금 많이 없어요. 씨가 말랐는가? 레이드에 잡히는 것도, 어탄기에 잡히는 것도 별로 없고.
세 마리? 낮이니까 작업등 꺼야 되겠다, 이제. 방이등은 필요 있냐? 방이등 켜놓고. 확실히 전보다는 좀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, 그래도 중간중간 보니까 한 마리 나오고 이런 거 보니까 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많이. 보통 두 마리씩은 기본으로 나와야 되는데, 말이네. 아씨. 마리? 진짜 많이 없는데, 고기가. 이거 8,200. 세 마리. 완벽 풀. 10kg. 역시 완벽을 잘 찍어야 돼. 일단 6,600kg까지 채웠죠. 6.6톤. 잘하면 8,000 채울 수도 있겠는데, 고기가 있어야지
고기 한 3마리씩 다 나와야지 막 할증 가능하겠죠. 뭐야 또? 후진, 후진, 너무 빨리 가. 뭐야? 아, 마지막이 참치 아니고 황새치냐고, 얘. 에레이, 씨. 참치조업이 슬슬 돈이 안 되기 시작하는데요. 어떻게 해야죠? 바꿔야 되겠나? 바닷가자냐, 대게로 바꿔야 되나? 돈이 안 돼요, 이제. 대게나 바닷가재를 해야 될것 같은데. 일단, 여기, 데니스 갑시다. 가서, 시세를 봐도 뻔하니까. 일단, 기본적인 것만, 충분한 것 같아. 봐라. 시엔드로 바뀌었죠, 다시. 명성이 아까 전에 돈을 들여갖고 명성이 떨어졌죠, 수란. 일단은, 28만 6천을 벌었어요. 일단 배가, 잠깐만요. 실버 헤이. 그래도 연승업이긴 한데, 15만원 정도밖에 안 해요. 선원도 2명이고. 속도가 너무 느려요, 배가. 와, 이름이 레전드야? 잠깐만, 레전드인데 20만 킬로? 아, 아니구나, 이거. 최대 저장고 16,000이네. 별로네. 근데 왜 선원이 3명이죠? 작사라랑 재현승 설치가 가능하고. 그냥, 노트북 같은 느낌이죠. 풀스로틀?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, 이거? 2만 킬로. 선원이 4명이네요, 이거는. 좀더 고급진 거 같아요. 아, 엔진 최고 속도 20노트고. 근데 왜 이렇게 비싸? 가장 큰 작살 어선으로 재현승님. 만약에 제가 잠깐만, 작살로 하게 되면은, 이 선원들 다 작살 던지나? 그런 것 같진 않은데. 배는 필요 없는 것 같고, 지금 일단,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배 있죠. 요거, 아닌데 이거 보여줘. 요거를 개조업 해갖고 바닷가재로 그물은 돈이 안 돼요. 사실상 지금 현재 이게 보시면 생선시세가 바닷가재가 그나마 나은 편인데, 바닷가재 찾기가 좀 힘들어요, 사실. 일단 배를 일단 바꿔봅시다. 일단 기름은 채워놓고, 배 바꿔봐. 이 배에 일단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되거든요.
엔진부터. 아, 엔진 업그레이드 된 건데. 뭐 요즘 된, 아, 업그레이드 된 건데 이렇게 느려? 이런, 씨. 저장고도 되고. 이더 많아. 자동항에 보유되어 있고. 물고기 써놔. 할 거 다 달아놔. 자, 일단은 바닥까지 보유하기 때문에 이걸 장비를 하고, 바닥까지에서 조업 장비 12개 적재를 하고 있죠. 동발 일단 미끼 5개도 적재를 하고 있고, 적재는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잠깐만, 이거 작업을 할 때 잠깐만요. 작업할 때 인원이 어디 몇 명이 들어가지? 미끼 넣고 통발 설치하고 온 게 한 명 들어가고, 통발 횟수 뒤에 분류가 있거든요. 통발 횟수를 제가 개 분류도 해야 되는데, 할배를 잠깐만요. 할배가 비싸가지고 단가가. 개 분류. 스태미나 좀 되고 개 분류되는 놈. 아, 이 통발 설치 이게 귀찮네. 어, 얘를 통발 설치로 쓰고. 와, 스태미나 죽인다. 팔. 통발 횟수. 횟수도 6, 10. 통발수는 6강이네. 10. 2.2란 말이에요. 스태미나 9. 아까 요거였네? 이거 1.4. 1.3. 기존에 선 대기수 있는 놈.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놈 다시 고용 데리고 온데 2만 천 들어간다 말이야. 얘는 스태미나가 너무 거지 같아갖고. 이런 거 내장 제거 이거 있어도 이렇게 높아도 못 써요. 속도도 진짜 하는 거 속도는 느릴 뿐더러. 하여튼 해고. 해고하고. 탑승하고 있는 애를 봐야 돼. 걔 분류하는 게 7이고, 통발 횟수가 8이거든요. 8에 개분류 7. 이 새끼죠. 귀엽고. 통발 횟수
얘를 그냥 통발 설치만 하고 통발 횟수도 좀 높아야 되거든. 그러면 10에 6. 그게 얘가 좀 낫겠다. 1.4. 나너 일로 와봐. 일단은 이름 너냐? 아, 이름 풀이구나. 그러면 일단은 여기로 등대로 이동합시다. 이동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수동 레이더를 보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. 방법은 한 가지죠. 제가 이렇게 수동으로 이동하면서 이 정도까지만 갑시다. 그리고 자동. 자동 운전이 라디오고. 자동 운전이 있냐? 시계. 자동 항의 감소. 자동 항의 있잖아. 가져와 이제. 요거를 보면서 가야 돼요, 일단은. 이거는 일반 250m 전방에 있겠죠. 그 전에 얘가 통발 횟수랑 걔하고 이게 걔 분류하면 되죠. 얘한테 미끼 넣고 통발 설치하기. 일단 준비해. 야이씨. 없어요 지금. 여기 지금 제가 가서 바닥까지가 없어요. 바닥까지가 지금 공 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.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지금 자꾸 던지고 있죠.
왜 이렇게 없냐? 아, 내 꿈이 왜 이렇게 없어? 빨리 가. 솔직하네. 통발이 총 몇 개였죠? 10개였나? 총 12개였나? 뭐야, 통발 왜 설치를 안 해? 스톱. 다시 돌아와봐. 미끼가 없냐? 있잖아. 아, 있는데 이 새끼 준비를 안 해, 미끼를. 미끼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, 이씨. 이걸 내가 꼭 미끼 잘라갖고 다 준비를 해야 되냐? 찬거 아니? 어디 있어? 준비해, 씨. 아, 제가 봐도 아마 이 게임의 영상은 아마 이게 마지막일 듯 싶습니다. 제가 좀 열심히 하고 배를 사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거기 시세가 너무 거지 같고 지금 고기 어획량도 지금 별로 안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는 방식은 이런 거다라는 것만 보여드리는 거고, 일단 뭐 여유있게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쯤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게임 저는 이게 좀 근해서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잡으려면 한 이 정도는 가야 되거든요. 이렇게 이 정도는 가고 수심 깊은데 이런데 가도 뭐 있을 것 같고. 이 완전 심해 쪽인데 거의. 레이더에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어요. 고기가 없어요. 없어. 설치 안 끝났냐? 12개 아니었냐?
풀렸으면 다시 원래 들어갑시다. 발음도. 자, 여기서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죠, 이제. 자, 시간을 18시간 정도. 이거 파란색 불 들어왔죠? 초록색이고. 1시간만 더 가야 되겠다. 1시간 더. 아, 다 파란색이죠? 일단 저게 파란색일 때가 최적기 있는데, 일단 요 통발 횟수 너가 하고, 너가 걔 분류를 해라. 준비가 됐느냐? 내가 이슬람인가 모르겠다. 있긴 있냐? 아, 있는가 보네요. 작업하는 거 보네. 수확량이 26kg. 아까 첫 번째 수확량이 26kg입니다. 두 번째 통발은 아예 비었고. 다 비었을 것 같아요, 내가 봐도. 아까 개 있을 때 개가 잡힌 것 같은데. 여기도 있어요. 출발. 56kg 오라. 없죠? 비었죠? 없죠. 앉았어요. 여기. 레이더에는 없었는데, 어글 탐지기는 없었는데, 있긴 있네요, 보니까. 중간중간에.
고기들이나 이게 다 이동을 하다 보니까. 24kg. 없어요. 여기도 잡혔네요. 12개 중에 있어봐야 4, 5개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. 야, 왜? 아니씨, 한참 타더냐 그게. 사람 두 마리냐? 죠 뛰었죠. 2개 남았네 정말. 뛰었죠. 어우, 이뭐 150kg 선창은 2만 kg 가면 다 들어가는데 내일 90kg 가면 씨 돈도 안 되겠군. 어차피 봐야 만불도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. 마지막 강 하나 던졌네. 2마리 아니 너 땜통 그거 좀 고쳐라 땜통. 3마리가 다냐? 에레이씨
니네께 다 돌아가. 씨, 돈도 안 되고. 나 이벤을 사고 싶은데. 벌금? 아, 전에 그래서 마이너스 1200불이었구나. 소형 또는 앙꺼 랍스터 개를 판매하면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됩니다. 아니, 잠깐만. 내가 분류를 안 했는데, 그거는. 3700달러밖에 못 벌었어요. 웃긴 게. 킬로그램당 20불 주는데. 자, 보세요. 자, 킬로그램당 20불이면은 1kg에 20, 10kg에 200, 100kg에 2000이거든요. 2000에, 200이니까 4000. 일단 4000 벌어야 되는데 지금 벌금 내가지고 더 깎였죠. 이거는 직접 분류를 해야 돼요, 자기가. 근데 암컷인지 수컷인지 그걸 구별도 못하겠고, 사실상 저는 뭐 줄자로 이렇게 대가지고 뭐 보는 것 같은데. 이거는 망했어요. 그물 업 이렇게 나와요. 그물 두 번만 치면 돼요. 그물 지금 16m짜리가 12개가 있죠. 120m짜리 3개 치면 딱 맞을 것 같은데. 필요 없고. 거기다 그 선원들 그것도 줘야 되잖아요. 임금도 줘야 되기 때문에. 아마 제일 나은 배가 이거는. 자, 돈도 안 되고. 돈도 안될 뿐더러 지금 참치도 지금 완전 바닥을 치죠. 이제 가격이 증세추로 바꿔야 될 운명이에요 지금 보니까. 생선 시세가 하루하루 이렇게 바뀌는데 이게 빨리 좀 크게 막 변동되고 이런 게 없어요. 천천히 내렸다가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정도 시세.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어갖고 배를 샀다는 게 좀 힘드네요 지금. 일단 피싱 노스 아틀란틱 영상은 오늘부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에 혹시라도 뭐 크게 패치를 하거나 업데이트를 하면은 그때 한번 보고. 분명히 어제 패치를 했긴 했거든요, 업데이트를. 근데 뭐 어떤 걸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. 잘 모르겠고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다른 게임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거 영상 또 찍기 이전에 그 글로리아 빅틱스를 제가 했긴 했는데, 글로리아 빅틱스도 지금 해볼 만한데 문제는 그거예요. 여러분들이 글로리아 빅틱스 같은 경우도 지루해질 수가 있어요. 제가 편집을 안 하기 때문에. 지금 제가 하더라도
막 파밍을 하고 뭐 재료 수집하고 이런 영상만 보여드릴 것 같아서 괜히 제가 죄송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글로리아 빅틱스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막 댓글을 달아두시고 글로리아 빅틱스 뭐 어떻게든 뭐 제가 파밍을 하는 장면이든 뭐 채집을 하는 장면이든 일단 영상은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그런데 뭐 딱히 뭐 별로 재미가 없다, 영상이 재미가 없다 하면은 일단 제가 다른 게임을 일단 찾아보고 다른 게임을 일단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.